오늘 제가 착용한 코트랑 스웨트셔츠를 선물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되게 이국적으로 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쵸? 진짜 그래서 남의 집이 놀러오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혼자 촬영장 이렇게 찾아왔는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쇼룸 자체가 되게 빈티지한 가구들도 있고 안쪽에는 집에 안에 있는 바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브랜드 자체가 그렇게 유행을 따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다 약간 겹쳐서 입으면 예쁜 그런 옷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치마에도 같이 입어도 괜찮고 원피스랑 같이 입어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되게 실물이 훨씬 예쁜데? 올해 내내 매그가 이버크를 하면서 자주 보이는 이런 블루 하늘색 카디건? 아우터도 되게 잘 나왔다. 이런 베스트가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그쵸? 저 빨간색 잘 받아요. 진짜 귀엽네? 이렇게? 이거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저는 이거부터 먼저 입어볼게요. 클래식한 오버사이즈 싱글 자켓이랑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는 미니 원피스를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자켓 원단은 원피스로 입기가 좀 어렵잖아요. 찾기도 힘들고. 근데 이렇게 같이 입어보니까 너무 예뻐요. 같이 입는 이 블라우스 자체가 컬러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여기에 로퍼 신거나 부츠를 신으면 꾸미는 느낌이 나는데 좀 편안한 캐주얼한 느낌 내려고 레드 포인트로 신어봤어요. 지금 계절 딱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스포티한 느낌으로 블루 컬러 아노락 입어봤어요. 면 100%여가지고 되게 부드럽고 운동하러 갈 때 그냥 편안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약간 학교 그거 같아요. 대학교 그 있잖아요. 그런 바이브. 소매랑 이 가라 부분이 이런 포인트가 돼 있어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얇은 진을 매치해봤는데 프리사이즈인 거죠? 근데 77까지 입을 수 있는데 배꼽 라인 정도로 이렇게 벨트를 같이 해가지고 되게 쭈글쭈글하게 매치를 해봤어요. 응, 그쵸? 티셔츠거나 니트 같은 거를 같이 바지 안에 넣고 완전 하이웨스트로 입어도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소리가 되어 있는 크롭 기장 자켓을 같이 매치해봤는데 양털이 있어가지고 더 포근한 느낌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박스한 티를 안에 입긴 했는데 약간 기본 티보다 좀 얇은 느낌? 자연스럽게 늘어난 그런 오버핏인 것 같아요. 컬러 비슷한 이런 진도 매치를 해봤는데 스몰 사이즈여가지고 저한테는 딱 맞는 핏? 약간 발목 기장이 좀 짧은 편이어가지고 하나 큰 사이즈를 입어도 괜찮고 이렇게 딱 맞게 입어도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프린트로 되어 있는 맥시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근데 이 원피스는 사실은 옵숄더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춥다 보니까 이렇게 귀여운 니트를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이런 자수가 달려있어가지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리버시블로 입을 수 있는 베스트인데 안에 얀톨가 되어있고 이번에는 레더 앞면으로 해가지고 같이 입어봤어요. 좀 캐주얼한 털 부츠를 매치를 해봤는데 어때요? 약간 영화 주인공 여자 같은 캐나다 시골? 저는 완전 겨울에도 얼죽고 얼어 죽어도 코트거든요. 데일리 아웃핏에 제일 가까운 룩인 것 같기도 하고 코트를 자세히 보면 그 헬리본 코트여가지고 완전 블랙이 아닌 포인트 코트에 스티치 디테일이 되어 있어요. 컬러
포인트로 주니까 귀여운 것 같아. 같이 츄얼스 프린트가 돼 있는 걸 같이 매치하면은 밑장이 잘라서 그냥 그대로인 선택. 이번에는 하이웨스트 바지예요. 아까는 스몰 사이즈였는데 이번에 좀 약간 보이시하게 미디엄 사이즈를 같이 입어봤어요. 골반 좀 있는 사람은 상체가 길어 보이다 보니까 이런 하이웨스트를 좀 길게 연출을 하면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실키한 블랙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귀엽게 이렇게 베스트를 같이 매치를 해봤고 구스 다운을 입었는데 후드도 있고 귀엽게 입을 수 있는 다운인 것 같아요. 안에도 지퍼랑 단추랑 해서 이중으로 잠길 수 있어요. 진짜 따뜻해요. 이렇게 블랙으로 또 같이 나왔는데 블루 포인트로 끈이 있어가지고 너무 블랙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맥은 뭐가 더? 저는 화이트. 확실해요. 보이시한 거랑 러블리한 거랑 되게 딱 좋게 믹스가 되는 느낌인데 바지가 이태리에서 수입하는 트위드 원단이어가지고 되게 독특해요. 그리고 이 벨트까지 세트여가지고 너무 좋지 않아요? 커디건은 핸드메이드여가지고 주머니까지 있어요. 포켓! 플라워한 무늬로 되어있는 블라우스를 같이 매치해봤는데 얘는 시스루여가지고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너무 예쁜 아이템이에요. 비니가 컬러가 몇 가지지? 세 가지예요. 비닐을 쓰면 저는 이마가 간지럽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 그래요. 소나기. 소나기 말고 뭐였지? 이렇게 하는 거? 소나기. 우리 7차 다 입어봤는데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 카디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컬러감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이런 카디건에 주머니가 있는 게 되게 찾기 어렵잖아요. 체크 원피스랑 자켓 그 세트도 너무 예뻤고 그리고 진짜 최애 구스 다운을 여기서 찾았어요. 고르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착용한 코트랑 스웨트셔츠를 선물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매그가 비아프레인을 입었고 다음에 뭐 입지?